안녕하세요. 수북산도 깨비입니다. 오늘도 저희들은 능이버섯 산행을 왔어요. 아, 이제 아침 저녁으로 자 많이 쌀쌀해요. 이제 능이버섯도 거의 이제 끝물이 다 돼가요 이제.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아갔습니다. 오늘 참가 인원은 김 사장과 자 형수 이렇게 셋이 왔습니다. 자 오늘도 화이팅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 하겠습니다. 자, 하나 발견했습니다. 잘 안 보이지, 그죠? 이렇게 해서. 아이고, 이삭 뜯기라. 아, 힘듭니다, 힘들어. 낙엽도 다 떨어져 가고, 이제. 김 사장은 저 밑으로 지금 수색 중이고. 자, 여기 보이시죠? 아이고, 시커멓게 됐네, 이제. 상태는 좋네, 또. 전형적인 지금, 이제 끝물릉이 이 형태예요. 뽀얗게 나오는 건 극히 드물고, 이렇게 거무직직하고 가수로 이렇게. 전형적인 꽃물릉이 이제 형태입니다. 뽀얀 능이는 거의 없어요, 지금. 또 하나 있다. 아, 이거 또 하나 있습니다. 쭉 훑어봐야 되겠네. 이 능이도 이게 하나 나기 시작하면은 주위에 계속 나요 이게. 김 사장 좀 밑에 부시락 부시락 하네. 두 개 잘 잡히고 와야 돼요. 아우 잘 안 보여지네. 김 사장 한번 떠들잖아 저. 김 사장 오라니까 지금 안 오네. 아이고 좀 더. 자 이거 또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우 상태 좋다. 아유. 떨어지네. 떨어진 모양 빠지는데. 균균히 박아놓고. 세 개. 아유, 까뿌태요, 지금. 얼마나 가볍냐면, 주위 짧다. 지금. 한참 시작할 지금 20km면은 지금 한 13km 밖에 안 나가요. 근데가. 야. 수색 30분 만에 발견한 능이. 작은 거 또 하나 발견. 아이고, 저쪽서 지금 따고 이동 중에 지금 봤습니다. 이동 중에. 이것도, 이것도 채취 해보도록 할게요. 요건 좀 덜 시꺼멓네. 아이고, 씨, 뿌리, 아이씨, 뚝 부러졌네, 이거. 에이, 이런, 씨. 이런, 뚝 부러졌습니다. 아까 봐라.
바닥이 났네. 또다시 밝긴 한 눈이. 김 사장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. 아유, 한 개씩 나오네, 계속. 김 사장. 어때요? 나랑 비슷하게 있는데, 그래. 아, 여기 하나 깨 큰 거 발견했다, 야. 아유, 그거 뭐 형수가 치지면. 요즘 가물은 좀 뭔데. 알았어, 이거 채취해 갈게. 야, 이건 크다, 야. 아싸하네. 아유, 상태 좋아. 메리굿이야. 알았어. 아이씨. 죽기 산행은 자꾸 벌어져요. 왜냐면 오기 때문에 쭉 짜고 나가야 되는데 흩어져서 찾아야 되니까. 아, 좋다, 이거. 아이고, 좋다. 아, 생생하네. 냄새나지만 기가 막혀. 좋습니다. 또 이동해봐야 돼요. 주위를 잠깐 살펴본 결과 유지인 없더라고, 지금 보니까. 좀 더 당기 봐야지, 뭐. 아이고, 씨. 김 사장이 억지로 발견한 냉이 한 송이. 아, 이걸 따고 가야지. 형수가 따든지, 이거 김 사장이 따든지. 자, 형수도 채취 한번 해봐요. 오늘은 뭐, 뽀라고 입술을 뭐 바르고 왔어요? 안 바르고 왔답니다. 꽃물렁이라 이게, 한 개씩 밖에 안 나와. 아유, 학자 뽑아요, 그냥. 아이건 아니고. 좀 느리면 그, 시청자분들이 덜 좋아한다고. 완전 싫어하더라고. 그 종균 싹 뽑아가지고 잘 털어가지고 땅에다 묻어주고 낙엽으로 냄새 한번 맡아봐요. 그때 냄새 베리굿이? 크, 베리굿. 낙엽부터 톰하게 거기 종균 잘 되게. 아이고, 모양 좋다. 그 물렁이라 이거 뭐 이쪽으로 디비면서 이제 올라가야 돼. 난 김사장 저 밑으로 한번 디비고 올라올게요. 디비고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. 능이와 밖에서 이상 끝. 자, 또다시 김사장이 발견한 능이 버섯. 김사장. 아, 상태 좋다, 그지? 어, 더 뒤보면 또 나오겠네. 아, 상태 베리굿입니다. 아, 다 가, 니까. 다 썩었어. 응. 그런 거야. 어휴, 굿이면 좋네. 전쟁이를 보고. 형수, 뭐,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대박입니다. 그렇지. 요즘은 이 정도면 대박이야. 대박입니다. 가네, 그지? 백승용입니다, 이거는. 야, 김 사장과, 능이 버섯. 아, 자세 나온다, 야. 먹은 능이 버섯. 네, 막간 가봐요. 막간 냄새 어때요?
냄새는 나요. 냄새 나고. 이것도 달라박이야. 아 좋다. 아유 요즘 어떻게 이렇게 끝물에 이 정도면은 야 그지. 뭐 이 정도면 뭐 대방을 알아들어야지 뭐. 아 현재했습니다. 하우스 쪽에는 뭐 완전히 없어 없어. 아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당겨서 이상 것이야. 자, 축하해요. 야 축하하다고요. 자 이상한 끝. 자 형수가 발견한 능이버섯. 오늘의 아직까지는 장원입니다. 하나 시알레바이 몇 개인지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. 네. 자 저우의 김사장이 하나 또 발견했답니다. 아 여기 한 20일 만에 지금 들어왔는데. 아, 그래도 남아있네. 사람이 안 들어왔네. 감사하겠지리. 아이고. 김사장 어디 있나? 아이고. 조금 무설퍼서 여기가. 아, 다른 분들이 좀 덜 들어온 것 같네. 어디 있나? 김사장. 어디 있어? 아이고 멀리도 와있네. 오락내락하면은 아 살은 골뱅이 들어요.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. 아이고 아이고 대가. 저 형수 건 꽤 커. 아 여기 있네. 아 좋다. 두 개네 그지. 돌 밑에 이런 거는 사람들이 쫓아갈 때 못 봐서 그래 그지. 요거 한번 따봐봐. 저 아래 거 형수 보고 그냥 귀찮아. 아이고 씨 깊숙이 들었네. 야, 그지? 저 아래가 좋아. 아, 여기 돌천박 써야 되겠네. 이리가 있던 게 많이 나오는데 뭐. 아, 이런 거 못 보지. 선수 아니면 그지? 선수 아니면 못 본다고, 이거. 어이구. 아이고, 어이구. 깊이 맥혔네. 살다 죽였는데, 아이고, 다 끊어졌다, 이거. 아이고, 다 끊어졌습니다. 근데 또? 아, 좋다. 자, 이거 형수감 보고. 내가 볼게. 살살 뒤로 있어. 김사장 화이팅 해요. 우리가 뛰기 아줌마, 됐네. 아이고, 우리. 활짝 펴있는 송이. 아유, 송이인데 끝물이에요. 눈이 맞지 나가다가. 아우, 손 냄새 좋네. 하나 발견했네. 에휴. 아이고. 그냥 뒤에 봐야 되겠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, 냄새 좋다. 아유, 송이는 또 송이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어요, 이게. 자, 이상 송이였습니다. 자, 형수가 발견한 능이. 썩어가는 능이.
돌틈에서 자라는 맹이. 자, 돌틈 있는 거죠. 아이고, 이거 다 간다, 다 가. 다 썩었네요. 그러니까 이게. 이거, 형수 저거 안에 거 저 따봐봐요. 예? 아니, 이거부터 따고 가야지. 알겠습니다. 김 사장 저거에서 지금, 멀찌 감치 있네. 요즘 다 맹이 다 이리야. 너무 안 좋다. 일단 불이지 뭐, 불. 아이고. 아이고, 벌거지 털어요. 아, 벌레 진짜 싫어. 털으라고 손으로요. 그 자연에서 하는 거 그렇게 그, 아, 그만큼 갈쳐도 안 되네. 말랐어. 아, 빠짝 말았지, 양다리인데. 와. 이거는 띠버립시다. 자연은. 저는 벌레 진짜 싫습니다. 항상 그런 거야. 아이고. 아이, 백성용은 죽여, 냄새 죽인다니까, 이거. 그, 저, 썩은 거 좀 많은 거 다 떼어버려요, 이거. 아유, 이거 다 떼어. 떼어버려, 그냥. 떼어버려. 아, 떼가지고, 딴 데다 버리라고. 포장을 썩어, 안 돼. 누가 그러더라고. 잘 몰라요. 자, 이거. 떼기를 안 뜯어서 필요 없으면 다 떼어내야 돼. 이제는 뭐 완전 끝이라. 크고 작고가 없지, 이런 거. 크다, 하나, 이거. 아, 이거 또 파야 돼. 아, 이거 파지 말고. 이거 밖에 조금만. 아. 손이 안 들어가. 살살 지 흔들어봐. 야? 지 흔들어봐요. 아유, 저 나와봐요. 살살 지 흔들어. 돌템 아니나? 돌템 요즘에. 아, 고생했습니다. 뭐야? 고생했습니다. 아유, 아들 요즘 이런 벌거지 많아, 이게. 눈이. 눈이 깔끔한 벌거지. 이렇게 두 음악이가 나게뿐 많아요. 자, 고생했습니다. 이상권. 버터 산행을 마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제 능이버섯 산행은, 아, 저희 동네 쪽은 완전히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은 것 같아요. 낮은 데부터 이제 높은 데까지 저희들이 다 당기 본 결과, 아, 이제 안 나옵니다. 아,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은 몰라도. 아이고요.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가고, 다음에 일주일 뒤쯤에 하도 궁금해서 한 번만 더 가보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